가장 먼저 보여드리는 베이스 신제품도 화장이 잘 먹을 수 있는 베이스 컨디션을 끌어올려줄 수 있는 선크림을 만들었어요. 진짜 진짜 자신 있어요. 웜톤 쿨톤 상관없어요. 피부가 점점 좋아지고 점점 피부가 투명해지는 게 느껴져서 진짜 만족스러워요. 빼놓지 않고 베이스 단계에서 진짜 극찬하면서 쓰는 게 확실히 화장 먹는 느낌이 달라. 저는 완전 추천하고 싶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매년 트렌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는 뷰티 트렌드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했다면, 이번 영상에서는 뷰티 트렌드 중에서 진짜 중요한 베이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우리 몰랑이분들, 뷰티 트렌드가 왜 중요하냐면 그 트렌드에 맞춰서 브랜드에서 화장품을 내기도 하고, 우리 일상 속에서 느껴지진 않지만 몸소 와닿는 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트렌드 중에서 진짜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진짜 중요한 베이스에 대해서 얘기를 제대로 해보려고 하니까요. 최근에 출시된 베이스부터 시작해서 이 베이스의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아직 출시되지 않았지만 제가 우주 최초, 사상 최초 가장 먼저 보여드리는 베이스 신제품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제가 진짜 알차게 처음 공개하는 제품들까지도 있으니까 꾹꾹꾹꾹 눌러 담았다라는 거 알려드리면서, 자 지금부터 저랑 같이 영상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물랑이분들, 가장 처음 소개하는 제품은요, 최초 공개 맞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인스타그램 라이브랑 스토리에서는 살짝 스포를 했었는데 유튜브에서는 처음 보여드리는 것 같아요. 짠! 여러분 너무 신기하죠? 이게 뭐냐고요? 아직 출시되지 않은 제품이기는 한데요. 2024년에는 베이스가 뭐가 중요해요? 커버력이 엄청 높거나 완벽한 내 베이스 상태를 만드는 게 아니라 화장이 기본적으로 잘 먹는 베이스, 모공 커버와 피부결이 잘 되는 베이스, 내 기존의 피부 스킨에 딱 맞는 베이스가 트렌드거든요. 그 트렌드에 딱 맞는 제품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뭐냐고요? 사실은 선크림이에요. 언니 베이스인데 선크림을 왜 추천하냐고요? 아 근데 추천하는 이유가 있긴 하거든요. 이 선크림이 어디 거냐? 바로 닥터지 제품인데요. 선크림의 명가, 선크림의 원조, 선크림의 근본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그 닥터지랑 제가 사실은 작년부터 트렌드를 빠르게 읽고서 같이 제품 개발을 했어요. 근데 원래 닥터지 하면 선크림이 가장 많이 생각나긴 하거든요. 1등 선크림으로 불리는 그린마일드 업선 플러스에 이어서 톤업 선크림 제가 좋아하고 수분 선크림까지 진짜 다양한 라인업이 있는데, 저의 니즈를 충족시켜주고 싶은, 2024년의 베이스 트렌드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그런 선크림을 원했거든요. 그래서 선크림을 잘하는 닥터지랑 저랑 같이 만나서 화장이 잘 먹을 수 있는 베이스 컨디션을 끌어올려줄 수 있는 선크림을 만들었어요. 사실 아직은 거의 다 나온 상태고 아직 조금 더 마무리 단계가 남아있긴 해가지고 이 영상을 올리는 지금쯤 거의 최종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총 6개월 동안에 제가 N차 테스트를 거쳐가지고 디벨롭해서 만든 제품이고요. 진짜 이번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 만족도뿐만 아니라 이 제품은 정말 누구에게나 무난하게 잘 맞을 수 있는 제품으로 진짜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선크림은 피부 컨디션이 조금 떨어졌을 때, 각질이 조금 올라왔을 때, 피부가 조금 칙칙하고 누럴 때도 사용을 할 수 있는 진짜 피부 컨디션 자체를 생각한 선크림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고요. 제가 기존에는 제품을 개발할 때 그냥 제형이나 컬러, 마무리감에서 끝났다면 뭔가 닥터지랑은 조금 더 욕심을 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인체 적용 시험까지 같이 참여를 해봤거든요. 실제로 기계로 보고 제가 체크하고 마무리감, 발림성, 모공 개선도 24시간 지속력까지 테스트를 해봤으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꼼꼼하게, 더 완벽함을 위해서 열심히 개발했다라는 거 알려드리고요. 작년에 제품 컨셉 기획 미팅을 시작으로 첫 개발을 시작을 했고요. 제형을 디벨롭 해가면서 이번에 최종 샘플 겸 베이스를 보여드릴게요. 2024년 뷰티 트렌드, 특히나 베이스 뭐가 중요해요? 빠르고 정확한 스피디한 메이크업, 화장이 기본적으로 잘 먹을 수 있는 베이스 컨디션을 올려주는 제품, 맑고 투명하면서도 내 스킨핏에 딱 맞는 베이스가 뜰 예정이다 보니까 베이스 자체만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 베이스를 쓰기 전에 쓰는 제품들까지도 진짜 중요하거든요. 저는 그 단계에서 피부결뿐만 아니라 모공 커버까지도 고민을 할 수 있는 선크림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선크림의 기본적인 베이스는 닥터지가 잘하다 보니까 닥터지가 잡아줬다라는 점 알려드릴게요. 저 근데 진짜 자신 있기는 해요. 제가 컬러도 잡고 제형도 잡았는데 그 유분감이나 특유의 그 선크림의 그런 제형감이 아니라 그냥 그 워터리한 수분 베이스 같은 느낌인데 선크림이야. 힝! 서갔지? 이런 느낌이어서 써보면 정말 만족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 진짜 자신 있기는 해요. 진짜 자신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선크림 SPF 50에 PA 뿔뿔뿔뿔 기본적인 스펙은 다 갖췄고요. 에어리한 파우더로 가볍고 매끈하게 모공 한 겹을 얇게 커버해주는데 초점을 맞췄어요. 수분 크림 같은 제형감인데 이 수분 크림의 제형감에 초점을 맞춘 게 유분감을 최대한 줄이는 데 집중을 했기 때문이고요. 오히려 마무리감이 그럼 촉촉하냐? 촉촉하지만 약간의 반전 매력이다. 마무리감은 굉장히 에어리하면서도 모공 자체를 얇게 프라이머로 커버를 해준 듯한 느낌이에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 언니 선크림의 컬러감이에요? 아니요, 제가 이미 스포는 살짝 했지만 얘는 컬러 코렉팅인가 메이크업 베이스인가 약간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저는 퍼플로 만들었어요. 기존에 톤업에 관련된 제품들은 핑크가 많잖아요. 근데 요즘에 2024년 베이스 트렌드 쿨톤, 웜톤을 더 이상 나누지 않겠다. 내 피부톤 자체를 깨끗하고 진주알처럼 맑고 투명하게 만들어주겠다에 저는 집중을 해서 얘를 퍼플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칙칙하고 노란 피부톤을 깔끔하게 올려주는 베이스 컬러 코렉팅 느낌으로 준비했지만 흰 소갈증 선크림입니다. 얘는 약간 퍼플도 아니고 살짝 라벤더 컬러 느낌이거든요. 이렇게 만든 이유가 동양인 피부는 약간 이렇게 오렌지빛, 노란빛이 많이 돌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조금 더 투명한 피부톤에 집중할 수 있도록 라벤더 컬러로 만들었고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점은 웜톤, 쿨톤 상관없어요. 그냥 칙칙한 톤 자체를 끌어올려주는 느낌이라서 칙칙한 베이스에 바르기만 하면 깔끔하게 마무리된다라는 것도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제가 마지막 꿀팁을 알려드리자면 요 톤업 선크림에다가 파데를 같이 섞어가지고 발라주잖아요. 화장이 진짜 잘 먹기도 하고 모공 프라이머, 메이크업 베이스 따로 쓸 필요 없는데 쓰고 나면 톤 자체가 얇게 반톤 정도? 아니 뭔가 투명하게 예쁘게 올라오는 느낌이야. 저 오늘도 톤업 선크림이랑 같이 섞어서 발랐거든요. 얼굴 자체가 약간 웜인지 쿨인지 모를 정도로 투명하고 맑게 올라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2024년 트렌드는 더 이상 퍼스널 컬러로 나누지 않겠다. 웜쿨이 평등한 라벤더, 보라 색깔 톤업이 대세다라는 거 알려드릴게요. 짱이죠, 여러분? 그래서 선크림이랑 베이스랑 같이 사용을 했을 때 훨씬 더 지속력도 높아지면서 모공이랑 피부결도 깨끗하게 만들어준다는 거 알려드리고 두 번째로는 화장이 잘 먹을 수 있는 베이스를 만들어주는데 뭐가 중요하냐? 저는 나이트 케어도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 제가 찐으로 잘 쓰는 마스크팩을 소개할게요. 어떤 제품을 선택해야 되냐? 그냥 콜라겐 마스크팩으로 선택을 해주면 돼요. 이걸 제가 똑똑하고 잘 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보통은 마스크팩 스킨케어 하는 첫 단계 혹은 두 번째 단계에서 쓰고 벗겨내고 그 다음에 스킨케어를 올려주잖아요. 요즘같이 스피디한 메이크업이 트렌드인 대세에서는 일단은 여러분 스킨케어 다 해주세요. 리드샷 바르고 앰플 바르고 크림 바르고 스팟 제품들까지 다 써주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다가 콜라겐 팩을 올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되냐고요? 제가 요즘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쓰고 다음날 일어나니까 이 유효 성분들이 피부 속 깊숙이 흡수가 되면서 콜라겐 마스크팩이 날아가지 않도록 스킨케어를 약간 지켜주는 느낌이 들거든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루틴을 하니까 화장품을 너무 많은 양을 바를 필요도 없고 오히려 피부 속으로 쏙쏙쏙 흡수가 된 느낌도 들어가지고 진짜 만족스럽거든요. 제가 꿀팁을 하나 더 알려드리자면 이렇게 글루타치온 제품들을 쓸 때는 미백 라인으로 맞춰주시면 시너지가 업그레이드 된다라는 거 진짜 찰떡궁합이고요. 제가 요즘 빠져있는 거 레티날 콜라겐이거든요. 그러면 이럴 때는 콜라겐 제품들, 리프팅 제품들, 안티에이징 제품들을 라인별로 쭉 맞춰주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콜라겐 마스크팩을 올려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데일리로 잘 쓰는 거는 얘는
키에라의 콜라겐 겔 마스크거든요. 제가 대용량 박스로 주문을 해서 쓰고 있는데 크기 자체는 더마토리랑 비교했을 때 조금 더 크기는 해요. 하지만 이 안에 콜라겐이 정말 많이 들어가 있어서 이 키에라는 수분이나 진정이랑도 잘 맞더라고요. 맨 마지막에 단계에서 콜라겐 마스크팩을 매일매일 다르게 써주고 있는데 요즘에 트러블도 안 나고 피부 컨디션도 너무 좋고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볼 때마다 피부가 점점 좋아지고 점점 피부가 투명해지는 게 느껴져서 진짜 만족스러워요. 원래는 이 콜라겐 마스크팩을 이런 용도로 내주신 게 아닐 텐데 제가 새롭게 알게 된 꿀팁이어가지고 알려드리고요. 우리 몰랑이분들 요즘 스킨케어 트렌드에 맞춰서 스킨케어 단계를 그대로 하되 대신 양을 줄이고 콜라겐 마스크팩으로 위에다가 올려서 밤새 자는 내내 내가 바른 성분들, 제품들 흡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다음으로 또 요즘 트렌드에 맞는 제품들도 추천을 해볼게요. 얘는 뽀아레 바즈 파흐회예요. 요거 면세점에서 인기가 정말 많거든요. 청담동 샵이나 제 주변에 메이크업 일을 하는 친구들, 청담동에서 웨딩 일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 친구들이 빼놓지 않고 베이스 단계에서 진짜 극찬하면서 쓰는 게 얘예요, 뽀아레. 저는 얘랑 파데랑 섞어주길래 야 너 뭐 섞어? 라고 물어봤는데 언니 이거 진짜 좋다고, 이거 신부님들한테 베이스 깔아주면 화장이 정말 잘 먹는다고, 각질 제거 안 하고 온 신부님들 위에다가 그냥 화장이 억지로 잘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베이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들었는데 어떻게 영업을 안 당해.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면세점 가가지고 구매를 했거든요. 화장이 진짜 잘 먹어요. 이 베이스 자체가 톤은 맞춰주면서 수분감은 어느 정도 느껴지는데 파데랑 같이 쓰니까 찰떡 궁합이더라고요. 근데 이런 컨디션의 제품들이 새로 신상도 출시를 했거든요. 바이에콤. 저는 비슷한 라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제품들이랑 파데랑 같이 쓰면 시너지가 높아지다 보니까 약간 매트한 파데랑 같이 쓰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피부는 얇게 하고 싶은데 커버력을 올리고 싶어요. 이런 베이스랑 섞어주시는 거 추천을 드릴게요. 최근 트렌드에 맞춰서 요즘에 이렇게 베이스랑 섞어 쓰는 제품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몰랑이 분들도 한번 써보세요. 우리가 매일 쓰던 쿠션 파데랑은 조금 다른 느낌이거든요. 저는 정말 만족스럽기 때문에 우리 몰랑이 분들도 같이 써보시는 거 추천을 드릴게요. 다음은 제가 화장을 잘 먹고 싶을 때 피부가 왠지 모르게 오늘 컨디션이 떨어졌을 때 꼭 쓰는 방법이에요. 짜잔! 메이크업 스펀지인데 저는 필리밀리의 말랑한 조각 스펀지를 사용을 하거든요. 이미 영상에서, 이미 인스타그램에서도 몇 번 보여드렸어요. 여러분 저는 손으로 스킨케어 바르기는 하지만 스펀지 꼭 써요 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손으로 발랐을 때 손에 있는 먼지들이랑 유분기 조금 걱정이기도 하고 화장할 때는 저는 온도가 무조건 낮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얼굴에 있는 온도를 낮춰주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 이런 스펀지예요. 불필요한 스킨케어 양을 덜어낼 수도 있으면서 스킨케어 위에다가 쌓기도 괜찮고 메이크업 베이스까지도 한 번에 올인원으로 쓸 수가 있어서 전 스펀지 꼭 쓰거든요. 제가 진짜 많은 스펀지 써봤는데 저는 약간 그 필름 막으로 코팅되어 있는 스펀지는 그다지 저한테 잘 맞진 않더라고요. 오히려 메이크업 베이스를 가져가는 느낌이랄까? 그래서 폭신폭신하게 어느 정도 양을 가져갈 수 있는 스펀지를 좋아하는데 제가 써봤던 스펀지들 중에서는 필리밀리가 가장 만족스러웠어요. 화장이 진짜 안 먹거나 피부 컨디션이 떨어졌거나 오늘 베이스 상태를 짱짱하게 유지시켜야 된다고 할 때는 이렇게 스펀지 써보시는 거 추천을 드릴게요. 선크림이랑 메이크업 베이스까지도 스펀지로 쓸 정도로 이 화장의 양에 집착을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게 집착하는 게 나쁘지 않아. 집착해도 돼. 진짜 화장품 먹는 느낌이 다르다 보니까 그냥 약간 속았다 생각하고 한번 써보세요. 진짜 괜찮기는 해요. 아니 써보고서는 마음에 안 들면 메이크업 베이스할 때 쓰면 되잖아요. 근데 써보면 확실히 화장 먹는 느낌이 달라. 저는 완전 추천하고 싶어요. 특히나 화장 스킬이 조금 부족하거나 메이크업 베이스가 어려우신 분들한테는 진짜 두 번, 세 번, 네 번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요거는 그냥 약간 가볍게 소개를 해볼 건데 제가 요즘에 요것도 많이 먹거든요. 슈퍼 레티놀 C. 레티놀이 함량되어 있는 이너 뷰티인데 우리 몰랑이 분들 이미 많이 봤잖아요. 저도 영상에서 몇 번 소개를 했었고 요거 먹으니까 확실히 느낌이 달라요 라고 하는데 제가 한 통을 또 비웠거든요. 근데 먹을수록 진짜 다른 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도 약간 이너뷰티에 대한 이 신뢰감이 그렇게 차오르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처음에 먹을 때는 맛있어서 먹었어요, 솔직하게. 근데 먹으면서 점점 피부 컨디션이
괜찮아. 제가 피부가 진짜 얇고 각질도 많이 일어나고 자극에 진짜 약하기 때문에 항상 각질 제거할 때도 고민이 많았고 피부과에 가서 상담을 받았어도 진짜 피부가 예민해요 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술도 잘 못 받는 피부이기는 해요. 전체적으로 피부 자체가 탄탄하고 트러블도 확실히 덜 나고 피부의 예민함도 조금 적어서 이게 제품 때문에 좋아진 걸 수도 있고 이너뷰티 때문에 좋아진 걸 수도 있겠지만 저는 확실히 이너뷰티는 두 달 이상 꾸준히 먹어주니까 다르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이너뷰티 제품은 뭔가 단기간에 효과를 보는 게 아니라 그냥 꾸준히 먹어주는 느낌으로 꾸준히 슬로우 에이징, 안티 에이징 내 피부에 좋겠지라는 생각으로 먹어주려고요. 그래서 제가 이 이너뷰티 제품들을 왜 추천을 했냐면 작년까지만 해도 이 슬로우 에이징이 페이스라인에서 약간 한정된 느낌이었어요. 괄사나 뭐 디바이스, 뭐 레티놀 제품들도 페이스라인으로 많이 나왔었는데 올해는 뭔가 넥라인, 헤어 혹은 바디 전체적인 내 바디 컨디션을 약간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는 컨디션 자체를 끌어올려줄 수 있는 제품이 많이 등장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이너뷰티가 또 등장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몰랑이 분들 잊지 말고 내 몸은 내가 지키자 이너뷰티도 꾸준히 먹어주시는 거 추천을 드릴게요. 우리 몰랑이 분들 자 여기까지 닥터지 제품뿐만 아니라 제가 잘 쓰는 제품들 올해 트렌드에 맞춰서 제품들도 소개를 했는데요. 우리 몰랑이 분들 재밌게 봤나요? 그럼 오늘도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 끝.